지난 한 주간 남자부 베스트 7입니다. 윙스파이커 현대캐피탈의 전광인과 대한항공의 정지석, 미들블로커 우리카드의 윤봉우, 대한항공 진상헌, 아포지스파이커 우리카드의 나경복과 세터는 대한항공 유광우, 리베로 현대캐피탈의 여우현 플레인코치고요. 지난 한 주간의 감독, 우리카드의 신영철 감독입니다. 추천식 해설위원은 지난 한 주간 위클리 MVP 선수로는 우리카드의 나경복 선수로 꼽았거든요. 네, 뭐 지난주 두 경기에서 35득점, 네. 공격 성공률 60%가 넘었거든요. 지난 시즌 6라운드 때 아가메지 선수가 결장을 했을 때 네. 제가 이제 윤성호 아나운서하고 중계를 하다가 오늘은 나가메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면목이 보이고 있는 나경복 선수고요. 예. 뭐 우리 카드에서 펠리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를 아주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나경복 선수의 에이스급의 활약을 통해서 4연승, 그와 함께 또 2위까지 도약을 한 모습에 서울 우리카드 위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경복 선수가 물론 최천식 해설위원, 최천식 감독의 제자긴 합니다만 당시에 프로에 막 데뷔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나경복 선수가 점점 더 배구 기량이 발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해보겠는데요. 네. 사실 나경복 선수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프로에 올 수가 있었어요. 네. 제가 나경복 선수를 스카우트하러 일주일에 3번 순천에 내려간 적도 있거든요. 대학에 와서 이제 3학년 때 얼리 드래프트 나갔는데 예. 굉장히 보시다시피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럼요. 점프력도 있고 뭐 공격 성공률도 있는데 올 시즌에 특히 더 발전된 모습이고요. 올 시즌이 끝나면 이제 FA가 되거든요. 예.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